안녕하십니까. 준이 안준입니다. 자, 임시 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예, 탁구장 임시 휴업 5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운동은 복근 운동이랑 뭐 푸시업 할 건데, 복근 운동은 이 의자 이용해서 다리 올리고 당기는 거, 복근 당기는 거, 요거 위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복근 운동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늘 그래서 꽉꽉 잡아주는 걸로만 할 거고, 매 세트마다,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으로 푸시업 한 번, 복근 운동 한 번, 이런 식으로 10초 쉬고 30초 운동, 그렇게 해서 10세트, 요거 뭐 30초 운동, 10초 휴식, 요거를 10세트 하면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라운드를 하면, 2라운드를 하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래도 좀 당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푸시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깨 운동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네요. 와, 아, 이게 버티는 게 어깨 힘들어서 푸시업하는데 힘드네요. 아, 다른 걸 해야 되나? 야, 이 푸시업 무리겠는데? 아, 스쿼트 하체 운동을 대체할게요. 아. 어깨야.
아휴, 밀고 땡기면 다리도 아프고. 10세트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밀고 당길 때 복근뿐이 아니라 허벅지에도 이게 완전 복합 운동이에요. 어깨, 다리, 복근. 자, 1라운드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야, 2라운드째를 복근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나. 보자. 아. 그러면, 일단, 2라운드째는, 밀고 당기기는 1라운드 했으니까, 2라운드 때는 푸쉬업이랑, 브이업을 하든지, 이거를 30초 동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여기가 조금 비거든요, 지금. 여기가 약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약간 작거나 좀 비어있는 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아.
힘드네. 야, 종이 왜 이렇게 빨리 쳐? 아, 땀나. 아.
30초 운동 10초씩 10세트씩 2라운드 진행했습니다. 의자 활용해갖고 하니까 다리나 뭐 이런데 전신적으로 당기는 거나 다 힘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이렇게 다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뭐 좀 밀릴 때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또 틀리는 자체로도 또 부위별로 자극이 되니까, 일단 뭐 일정하게 되면 더 한 부위에 집중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체어 요 의자 이용하면 이렇게 좌우로 뻗어서 좌우로 운동도 되거든요. 이게 아우 힘들다. 바퀴가 너무 안 잘 안 돌아가노.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쭉 갔다가 쭉 왔다가 이렇게 하는 운동도 되니까 뭐 특별하게 홈 트레이닝 할 때 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운동도 많이 됐고, 15분인데 뭐 날씨가 풀린 것도 있지만 땀이 지금 엄청 많이 나네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전국에 실내 스포츠라든지 뭐 노래방, PC방 뭐 이렇게 임시 휴업 권고를 강력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 그래도 일단 뭐 정부 지침에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국면에서 확산이 좀 덜 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저는 휴업을 했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요새 뭐 놀면 뭐하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유재석 씨 나오고. 그것처럼 좀 말 그대로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막 만나러 다니지도 못하는 어떤 시점이잖아요. 예. 그냥 멍하니 있기보다는 뭐라도 움직이고 이렇게 좀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런 어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뿅!